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30절 말씀 교독합니다. 여러분이 홀수절 읽으시면서 교독하겠습니다. 자, 예수께서 그 잘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에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입니다.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의 많은 과부가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여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30절 같이요.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아멘. 네, 오늘 7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이제 본격적인 또 휴가철 또 폭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주간도 안전으로 건강함으로 승리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예수님께서 당신께서 자라신 곳, 그러니까 고향이라 그러죠.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은 유대 땅 베들레헴이지만 그 육신의 부모였던 요셉과 마리아가 살던 곳, 예수님이 어렸을 때부터 30세에 이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아들로서 본격적으로 하늘의 복음을 전하시던 그때까지 요셉의 아들로, 목수의 아들로 사셨던 지역이 바로 나사렛입니다. 예수님께서는 40일간 광야에서 금식하시고 마귀의 그런 유혹을 말씀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물리치시고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일명 말하는 공생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이 땅에서의 또 사명을 감당하시고 활동하시기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이 이제 4장 1절에 기록이 되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활동에 대해서는 이제 14절부터 회당에서 갈릴리 지역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갈릴리 바다, 갈릴리 연못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길게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 그
갈릴리 연못 주변을 통해서 마을들이 형성이 쭉 되죠. 갈릴리.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곳을 다니시면서 귀신 들린 자들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도 고쳐내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신 일들이 나와요. 또 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면서 이 갈릴리 바다에서 또 행하셨던 여러 가지 교훈과 기적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 갈릴리 지역에는 여러 마을들이 있었기 때문에 또 회당들도 여러 곳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곳을 돌아다니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던 거예요. 자, 14절 15절에 이제 그 내용이 기록되는데 말씀 보시고 저가 한번 또 읽고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14절 15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무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치심,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는 다 그 말씀,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서가 아니라 그 당시 나이 30대신 예수님, 지금의 관점으로 보면 굉장히 젊으신 분이지 않습니까? 물론 그 당시 2000년 전에는 모르겠습니다. 평균 수명이 얼마나 됐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지금 30하고 그 당시에 30하고는 조금 다를 거예요. 다를 거예요. 그 당시에 평균 수명이 얼마였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30 정도 됐다 그러면은 중년의 나이는 훨씬 지난 나이 아니었겠는가 이런 생각을 짐작해 봅니다만은 어쨌든 30세가 되셔서 본격적으로 사람들 앞에 나타나셔서 그 말씀을 가르치실 때 그 말씀 앞에 사람들이 다 고개를 숙이고 또 은혜를 받고 또 새로운 깨달음을 얻고 그러면서 예수님의 이름이 점점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여정을 행하시는 가운데 나사렛이라고 하는 곳을 가죠. 나사렛. 그러니까 당신의 고향입니다. 왜냐하면 이 귀한 말씀을, 이 귀한 은혜를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도 전해주고 싶은 마음이 예수님이 계셨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라셨던 그 나사렛에 들어가셔서 회당에 들어가시죠. 회당에. 다른 곳, 다른 지역에서 했던 것처럼 똑같이 하셨다는 거예요. 회당에 들어가셔서 이제 성경을 읽으려고 펴셨다. 여기서 이 성경이라고 하는 거는 예수님 당시에는 우리가 읽는 신약 성경은 없어요. 아직 형성되지 않는 때예요. 그죠? 일명 모세의 율법이라든지 그래서 모세오경 그리고 그의 이사야서 뭐 이렇게 부분적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던 그런 책들이 그 책들을 펴신 겁니다. 아마도 이사야의 글을 책을 펴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말씀을 읽으면서 그 내용이 이제 18절 19절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기 시작을 할 때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주목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와, 저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 말씀 가운데 받은 은혜대로 아멘하며 거기에 순종하고 그 말씀에 따라가면 이 나사렛 지역도 어쩌면은 다른 지역보다 더 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축복들이 그곳에 임하고 아마도 그 땅이 예수님의 그 사역 가운데 가장 중요한 주님이 가장 많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지역과 또 그 지역 사람들이 될 수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주님 말씀에 다른 지역 사람들과 같이 똑같이 은혜를 받았거든요. 그 증거가 20절 21절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20절 21절 시작.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21절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자, 근데 그 다음이 문제예요. 그 다음이 22절 읽어보실까요? 22절 보세요. 시작.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그다음에 뭐라 그래요?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네, 이 말이 무슨 얘기입니까? 저분이 전해주는 그 말씀은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 지금까지 우리들이 깨닫지 못했던 정말 귀한 말씀인데, 가만히 있어봐. 그 말씀은 그렇고 말씀은 말씀이고 저 사람은 누구냐? 아, 저 사람 저 목수의 아들, 저 목수 요셉의 아들 아니겠느냐? 저 예수 아니냐? 어릴 때부터 자란 예수 아니냐? 지금 그 얘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그들은 선입견을 갖고 있어요.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자랐던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 예수.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입에서 나온 말씀들이 아무리 생명과 진리와 능력과 그리고 귀한 하나님의 천국의 복음을 가르치는 말씀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의 그들이 갖고 있던 선입견 때문에 그 말씀은 귀에 들어오지 않은.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 말씀의 귀를 기울인 게 아니라 사람을 보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진정 어느 목사님이든 그 목사님이 증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그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을 전하는 분이 누구냐, 예를 들어서 어느 목사님이냐, 그거에 따라서 그분의 입에서 전파되는 그 말씀에도 우리가 무게를 달리게 한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그 사람이 말씀보다 더 위에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런 대표적인 일이 어디 나오냐면 캐톨릭의 교황입니다. 우리 개신교와 캐톨릭의 차이 중에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이 교황은 그 교회의 머리와 같은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권위가 얼만큼 높냐면 교황의 말은 성경의 권위보다도 위에 있어요. 교회의 법보다도 교황의 말이 위에 있어요. 그런데 우리 프로테스탄트 개신교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높은 곳에 더 위에 이 사람이 있는 것은 이거는 그것은 가능한 일이 아니다. 그래서 이 교황권에 대해서 얼마나 이것을 따르고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느냐 하는 이 캐톨릭과 개신교의 말씀으로, 오직 말씀으로 말씀의 권위만을 따라가는 것하고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서도 우리가 혹 잘못돼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보다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말씀의 무게가, 말씀의 그 권위가 다르게 나에게 들려진다면 내 자신이 잘못 듣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는 생명이고 진리고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꿋꿋하게 그 말씀을 증거하셨을 때 나중에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훼손하는 자로, 오히려 그들이 오해를 하고 예수님을
동네 밖으로 쫓아내서 낭떠러지까지 가서 밀쳐 떨어뜨려 죽이려고 하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사렛을 사랑해서 그 지역 사람들에게 극진한 사랑으로 말씀을 전하고 그들이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셨는데 그들은 오히려 그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자, 가장 먼저 죽이려고 하는,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하는 그런 대적의 무리에 일순위에 올라갔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이 말은 꿋꿋하게 주님의 길을 가셨다는 거죠. 생명의 길, 복음의 길을 걸어가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귀 기울이시고 그 말씀을 붙잡고 그 생명의 말씀에서 주시는 그 은혜와 능력, 소망, 그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